존경하는 전국 승시연합 대표 지도자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새철년을 알리는 참된 함성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는 오늘, 65억 인류의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약속해 주는 후천 개벽 시대의 개문이 선포된 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철일국 창건의 바쁜 나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섭리적인 때를 맞이하여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선택받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전국 여성연합의 대표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의 근무 방향과 사명에 대해 하늘이 주신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후천 개벽시대의 종족 메시아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된 꿈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한결같이 소원하고 고대한 것은 평화 이상 세계의 구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시켜보지 못한 것이 역사적인 한으로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모른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르게 수천 수만 년을 기다려도 무지에서는 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건받은 인간이 왜 그처럼 무지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거짓 부모인 사탄을 따라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극이자 가장 원통하고 서러운 치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원대한 이상 세계를 갖고 당신의 자식이자 참사랑의 절대적 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비절 참절한 한의 심정으로 참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영어살이를 하시며 참아오신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좋은 내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이게 뭐라는 배들이야.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느냐의 정도 차이는 차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인 아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시각각 사사건건 선과하게 여러분 내부에서 주도권 쟁탈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 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연합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혀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0여 년의 세월을 바쳐 오늘 하늘 길만을 걸어 승리한 레브랜론이 승리적 기대 후에 마침내 후천 개벽의 시대가 선포된 것입니다. 죄악의 질곡에 눕혀서 허덕이던 인류를 해방 속방시켜 자유와 행복의 세계인 이상번연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는 천운이 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레브랜론을 인류의 참복으로 인침하시고 새 세대를 열어주신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위하여 사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 가치를 실천하여 승리하고 인류에게 전수해 준 그 승리적 기대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하여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한 무지 때문에 정반대의 길인 이기적 개인주의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천비를 밝히고 인류를 교육해 온 레브랜론이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본인은 일생을 바쳐 만장을 극복하고 승리적 기대를 세웠으며 참사랑 실천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지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정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자식이 되어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노예가 되어 살던 인류를 참사랑에 거는 대신 하나님의 참된 혈통으로 다시 중생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참사랑의 삶을 통해 개인 완성을 실현하고 참된 가정, 참된 종족, 참된 민족, 참된 국가, 참된 세계를 세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인연과 관계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연은 인간의 자유에 의한 선택권 내에서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필요에 의해 맺게 되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후천적인 인연이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라도 바꾸거나 지워질 수 있는 인륜적 차원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해 주신 철로는 우리의 선택권 밖에 있는 인연이요, 관계입니다.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형제를 싫다고 하여 바꾸거나 선거로 뽑을 수 없는 것도 그것이 혈통적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한돈 김씨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김씨 가문의 혈통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류가 죄악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거짓 사탄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리적인 뜻과 목적을 놓고 하늘이 점지해 준 선천적이고 원리적인 인연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로 야기된 후천적이고 비원리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타락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신세가 되긴 했지만은 하늘이 주신 부모와 자식까지 근본 관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요. 타락으로 무지한 식물 인간이 되어 부모가 완전히 살아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청맹간이 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혈통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애 없이 혈통 전화를 거쳐 다시 태어나야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번연의 인연으로 환영하는 유일한